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캐는 밭이 있어서 왕언니하고 제가 이렇게 고구마 밭을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땅이 땅 좋아요. 땅이 좋아서 일찍 고구마를 캐시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고구마 밭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구마 캐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두 부부가 항상 제일 먼저 고구마를 캐요, 해마다. 근데 왕언니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구마 밭을 걷고 있어요. 보세요. 많이 좋아졌고 되게 좋대요. 바닥에 흙이 있으니까 걷기가 너무 좋대요. 우리는 조용한 마을이거든요. 조용한 마을인데 걷고 잘 걷죠? 네. 왕언니 좋아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해서 언니가 걷거든요, 계속. 쭉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흙도 포실포실하고 걷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자, 제가 우리 왕언니가 앞에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잘 걷는지. 이게 연명댄가이라고 오박사네. 아까 사장님께서 진짜 이걸 이 지팡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갈때꼭 갖고 다니거든. 이게 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나무인가 봐요, 무슨. 언니, 흙길 걸으니까 좋아요? 발바닥이 훨씬 더 부드럽죠? 촉감이. 흙이 이렇게 포실포실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포실포실하니까 걷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구마 밭.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여기서 걸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포실포실해요. 이렇게. 여기. 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잘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은 펴보실래요? 펴지는지? 잘 펴져요? 아이고, 손도 잘 펴지고, 이렇게 잘 펴지네요, 손도. 손이 원래 뻑뻑하게 잘안 펴졌었는데, 손도 잘 펴지고. 이제 고구마를 캐서, 이제 멀리 운동 안 가도, 고구마 밭만 걸어도, 좋게요. 좋을 것 같아요. 잘 걷죠, 여러분. 아니, 아우 진짜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촉감이 좋고, 저희 남편은 저기 운동하는 데로 갔고, 저희는 이 밭에서 운동하라고, 걸으라고 놓고, 예.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또, 어느 가족이 대장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원래 수술하시고 괜찮으셨는데 왜 5년 정도 있으면 또매그 대장 내시경을 한번더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근데 아 이렇게 맨발로 걸은 지가 오래 되셨대요. 이렇게 맨발로 걸은 지 오래 되셨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모든 게다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을 걷는 거는, 특히 흙길을 걸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네. 자, 언니가 힘들어요, 언니? 잘 걷고 있어요.
조카들이 엄마들 엄마 걱정하고 있을까봐 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면 조카들이 엄마를 또 이제 일들은 다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죠. 한 번씩 올리면 조카들이 엄마 보고 있다고 잘.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를 뺑뺑 돌려 먼저 캐셨어요. 그래서 뺑뺑 돌려 이렇게 고구마 밭을 뺑뺑 돌려서 이렇게 걸으니까 딱 좋아요. 왕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뺑뺑 돌려서 캐놓으신 것 같은데 가장자리부터 먼저 캐셨어요. 항상 제일 먼저 캐는 밭이라. 자, 이제 많이 잘 놀고 있어요. 매일 제가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언니 병원이 더 편하지 나는 전국으로 다니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래요.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는데 함께 다니는데 제가 언니 보고 언니 피곤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렇게 다니는 게 더 낫대요. 거기 병원에 진짜 싫었다고. 병원에 있는 게 오래 있으니까 싫었나 봐요. 많이. 그래서 이제 밖에 저랑 같이 다니는데 싫다 하지 않고 좋다고 그래요. 언니는 그래도 말로는 집에서 있는 게 편할 텐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언니. 예. 이렇게 전국으로 따라다니는 게 괜찮아요? 예. 병원에 있는 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아니, 규칙적으로 밥 주고 싫어. 그래도 싫어요? 네. 이게 나아요? 네. 전국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네. 차에서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닙시다. 저희 남편이 참 잘해요.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부엌에서 맨날 왕언니랑 같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둘이서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와이프 둘 데리고 살듯이 저희 남편이 옷도 갈아입혀 줄 때도 많고 또 옷도 다려주고 또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면 팔짱 끼고 병원에도 다녀오고 제가 바쁘니까 이제 병원에도 팔짱 끼고 가죠. 그러니까 저희 언니한테 나하고 팔짱 끼고 다니니까 좋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식당에 가면 앞치마 챙겨주고 밥도 잘 챙겨서 반찬도 해주고 모처럼 저희 남편 칭찬도 한번 했네요. 진짜 고맙다는 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네, 진짜 잘해요. 저희 언니한테 잘해서.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늘 저희 아들과 저라면은 그냥 저희 남편이 너무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불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 잘해요. 애기같이 저희 남편이 언니를 애기같이 생각하고 막 해주는 거 보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고마운 남편이죠.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남편한테 고마워하네요, 여러분. 자, 우리 왕언니랑 또 운동해야겠어요. 아유, 조그만 고구마들이 있는데 이따가 주워다가 고구마 좀 쥐어야겠어요.